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애플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4분기에도 다양한 제품군을 앞세워 세계 시장 1위 지위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원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와 구글이 손을 잡고 내놓은 갤럭시 넥서스입니다. 구글의 새 운영체제인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탑재해 현존하는 제품을 능가하는 성능을 구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확 달라진 운영체제와 최강 하드웨어를 갖춘 갤럭시 넥서스 공개로 출시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넥서스와 이달 말부터 유럽 시장에 출시되는 갤럭시 노트를 앞세워 애플 아이폰 4S와의 정면 대결에서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의 판매량 거차를 천만 대 이상 벌리며 1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상승세를 바탕으로 4분기에도 삼성전자의 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전 세계 30여 개국 이상에서 스마트폰 마켓 쉐어 1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유럽과 북미 등 선진 시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희가 스마트폰 1위 또는 휴대폰 전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플과의 특허전도 삼성의 기세를 꺾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소송 초반 애플에 연달아 패했지만 통신 특허를 앞세워 이르면 내년부터는 소송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는 통신 특허만 만 건이 넘어 애플이 출원한 약 천 건에 비해 특허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통신 관련 특허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결국 아이폰도 폰이라는 측면을 감안하시면 삼성전자의 통신 관련 특허가 애플을 소위 속된 말로 누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양사는 크로스 라이센싱으로 끝낼 것으로 그렇게.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스마트폰 1위에 오른 것을 발판으로 내년부터는 애플을 확실한 격차로 따돌리며 세계 1위 지위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전략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지원입니다.